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요번 노션 활용법에서는요, 앞에서 만들었던 요 테이블 형식의, 그 다음에 갤러리 형식의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복제하거나 링크 복사하는 거, 요두 개의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왼쪽에 이제 블록을 보시면은 이게 복제하고 링크 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제를 한번 여러분들 클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제를 하시면은 바로 여기 아래 그 카피했던 거, 이 데이터베이스하고 동일한 이 형태들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요 형식을 기본 보기로 했던 이 테이블 형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두 개를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데이터가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갤러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갤러리가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아래쪽에다가 살짝 옮기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복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여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복제를 하는 겁니다. 복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내용들은 이따가 한번 수정을 해볼 건데요. 여기는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하려고 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이 블록에서 여기가 링크 복사라고 있습니다. 이 링크 복사도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난 뒤에 아래쪽에다가 여러분들이 복사를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금방 복사했던 거를요. 그래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링크가 하나가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해제가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멘션, 그다음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생성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을 시키면요, 분명히 위에하고 복제하고 좀 비슷하게 된것 같기도 한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데이터는 다 가져왔어요. 데이터는 가져왔는데 우리가 추가했던 이 갤러리 요 부분이 없어요. 이런 테이블 형식이요. 그래서 갤러리를 하나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갤러리를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은, 생성을 하시면은 위하고 비슷하게 보이겠지만은 우리가 위에서 설정했던 그런 속성 정보들, 즉, 밭, 이런 정보들이죠. 이런 정보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안에 있는 데이터 테이블 그 페이지 정보를 보시면은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속성 값에 대해서 하나씩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은 이제, 나오겠죠. 이게 나와요. 태그까지 해주시면은. 자,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거하고도 동일하게 좀 보입니다. 지금 형태를 보시면은,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있는 원본 데이터, 바로 요거죠. 이 원본 데이터에 데이터를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노션 입문과 활용이라고 하는 데이터, 요것을 이제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정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요, 명확하게 이게 수정된 것을 저희가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아래 저희가 복제를 했던 요 데이터베이스를 보시면은 수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따로따로 이제 노는 거죠. 자, 그런데 아래 저희가 링크 복사로 했던 것을 보면은 노션 입문과 활용이 수정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원본 파일에 따라서 수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이제 명확하게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요두 개를 이제 어느 때 이제 활용하게 되냐면요, 말 그대로 이제 복제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요거 그 템플릿과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베이스 형태를 그대로 다른 공간에다가 나는 활용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는 현재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사용이라고 제가 하나 이렇게 페이지 만든 곳에 안에다가 인라인 식으로 이렇게 붙여넣지만은 요것을 별도의 페이지로 또 옮겨가지고 다른 곳에다가 요 템플릿 그대로 사용하고 싶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복제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제 원본 파일에 있는 것을 다른 곳에서도 가져갔는데 거기에서도 변경을 한 것을 그대로 이제 반영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중앙에 있는 원본 파일들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가격들이 변경될 수가 있고, 날짜가 변경될 수 있고, 강사들이 이제 변경이 될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여러 곳에다가 이제 기재를 했어요. 요걸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메뉴에다가 계속 그 메뉴에 과정들이 있는데 그 아래다가 그 과정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또 요것을 추가해서 보여주고 싶어. 제일 하단에다가. 그랬을 때 요거에 있는 정보들이
얘를 바꾸고 난 뒤에 수정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기 페이지 여기 페이지 여기 페이지에 반영됐던 이 동일한 이런 데이터들을 또 다시 다 수정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링크 복사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그 페이지에다 이제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은 원본 파일에 있는 메인 페이지에 있는 것만 수정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각각 속성에 따라서 이 속성들은 달리 여러분들이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요, 그때는 어떤 페이지에서는 속성을 이렇게 뭐 몇 개를 추가하고 어떤 데이터는 뭐 강사님만 보이게 한다거나 이런 정보까지는 여러분들이 바꿀 수는 있습니다. 각각의 별도로 여러분들이 반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제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링크 복사를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접했을 때 그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에 대해서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후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홈페이지를 하나의 프로젝트를 개발을 하면서 어떨 때 활용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